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준비한 것은 잭만 짜장 곱하기 입니다 아, 적어놔야 겠다. 또 물어볼라. 아, 노래가 너무 빠른데? 내가 급해지는 것 같은데? 아, 메모장 어디 갔어, 근데? 잠시만요, 메모장 좀 찾아놓고요. 메모장 어디 갔냐? 잠시만요. 아, 여기 있구나. 아, 제가 듀얼 모니터였죠. 메모장이 자꾸 어디 갔나 했는데. 아, 찾아왔다. 아, 어서 오십시오. 드디어 시작했군요. 준비하는 데만 한 20분 걸린 것 같아. 좋았습니다. 음악 바꾸자, 안 되겠다. 이거 내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. 다른 노래 준비해 주십시오. 어, 이 정도 좋네요. 마음의 평화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. 아, 왠지 캠 한번 떨어질 것 같다. 아, 대리템 세팅은 200억 이상 받고 있답니다. 아, 안 되겠어. 그냥 뜯어. 그냥 뜯어야겠다. 안 되겠다. 너무 오래 걸리네. 어, 양이. 어, 좋습니다. 아, 모양새를 한번 보시지. 어이구, 어이구. 아, 이거 날아갈 것 같다. 보입니까?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습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아, 쉽지 않은 여정이네요. 곱백입니다, 곱백이. 하나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. 좋습니다. 이제 시식해도 되겠지요. 네, 새우를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얼마냐고? 한 6,000원쯤 하지 않을까? 너무 높은 것 같고. 아, 이 정도 높이 좋은 것 같습니다. 8,000원인가? 매트릭스입니다, 매트릭스. 정말 짜장? 5,000원인가 6,000원 정도 하지 않나? 곱빼기니까 8,000원 정도 되지 않을라나?
준비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네. 와. 한번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. 저는 91년생입니다, 내년. 이게 전회차 때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름 가까이 하려고 애쓰다가 더 오래 걸렸네요. 아, 뭐냐면 풀진 않았어요. 원래 이랬던 것 같은데. 간단한 이유죠. 메이플을 하니 카스를 안 하게 됐겠죠. 냈는데? 어? 아, 저기 있구나. 여기도 있을 텐데? 어, 있구나. 실제로 거의 안 써요. 아, 지금 휴가 타임이죠. 받아주고. 아! 아! 어!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. 아, 무겁다. 어, 받았어. 아, 무거워. 좋았습니다. 휴거타임 받아주는 지적 아주 좋았습니다. 이건 아직 멀었구만. 아, 음악교체 한번 가볼까요? 여러가지를 다운받았기 때문에. 아, 좋은 것 같습니다. 새우도 하나 먹어주고. 감사합니다.
단물 얹어서 끓여놔도 아 노래 교체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? 앨범 그대로인데 위치만 바꾼 거죠. 아니요, 밥은 따로 안 먹을 것 같아요. 확실히 곱빼기라 그런지 좀 양이 있긴 하네요. 하나 먹을 때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었네. 아, 생각해보니까 그거 있는데 잠깐만요. 이런 거 있습니다. 아 이거는 트위치에서 받은 거거든요. 트위치 후드티. 근데 좀 작은 거 같다. 호드티. 아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받은 옷. 아 옷이란다. 쿠션. 방송은 유튜브. 아 노래 바꿔볼까요? 노래 좀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한 번씩 들어볼만하지. 어? 어디로 갔어?
뭐라는 거야? 시력이요? 0점 몇에 1점 몇인가 그럴걸요? 아, 버터. 야, 근데 따뜻하다. 근데 저, 아, 소리 들립니까? 아, 아, 죄송합니다. 이거요? 방송했을 때 받았던 것 같은데? 구매도 따로 할 수 있지 않나? 아니야, 아니에요. 이거는 방송 때문에 받았었어요. 아마 보라 색깔하고 검정색이 있었는데, 보라, 저는 검은색 했던 것 같아요. 아, 옛날엔 맛있었던 것 같은데. 뭔가 옛날 맛이 아니네. 양이 많아서 그러나? 덜 배고팠나? 간짜장을 시킬 걸 그랬나? 빨라 빨라. 좋았어. 이거다. 남은 거요? 남았어.
나름 많이 다운받아 왔습니다. 어, 이거 느낌 있네. 아, 뭔가 음악이 많은 듯한, 이게 많이 담겨져 있는 듯한 멜로디야. 스페이스 고스트. 아, 물이 없잖아. 어, 이게 좀 맑더라고. 차라리. 아. 뭐지, 이마? 아, 아, 아. 원래 이맛 아니었는데? 안 섞어서 그러네. 과체 음료. 아, 아, 이거 좀 먹을까? 여기 못 먹을 것 같다. 옛날에는 다 마지막까지 이거 먹었었는데. 요새는 땡기지가 않네. 제가 무슨 느낌으로 먹는 것 같습니까? 아, 이거 먹고 나면 속이 안 좋더라고. 많이 먹어. 이것으로 쟁반짜장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